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현재 미국은 큰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을 삼가하셔서 이 바이러스에 꼭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심장뿐만 아니라 눈에도 부작용이 온다고 하는데,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로 이렇게 고용량으로 썼을 때 눈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장기 복용하면 점차 색깔이 구분이 잘안 되고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 초점이 흐려지거나 물체가 휘어져 버리는 변형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막에 간 손상은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내과 의사들도 루퍼스나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는데, 꼭 안과에 보내 주기적으로 망막을 검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망막 부작용 때문에 미국 안과 의사협회에서는 이 약을 체중 1kg당 5mg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쉽게 말해 보편적으로 400mg을 넘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아무리 이런 망막에 대한 손상은 장기 복용했을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지만, 현재 중국에서 사용됐던 용량은 4~5배나 높게 쓰여졌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논문에서도 하루에 600mg을 투여했으니 의사나 환자나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스탠퍼드 대학병원 안과의 명예 교수로 계신 닥터 마이클 마르모어 교수님께서 지난 3월 말에 미국 안과 의사협회에 실린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지난 20년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인한 망막 독성에 대한 연구를 하신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 마르모어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전에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고용량으로 사용했었던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괜찮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대답은 얼마나 고용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하는가에 따라 달랐습니다. 권장량인 400mg에 5배나 6배로 사용할 때는 2주를 넘기지 말고, 만약 3~4배로 사용할 때는 몇 달을 넘기지 말고, 만약 1년 이상 복용을 한다면은 권장량인 400mg을 절대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쓰이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아무리 길어도 열흘간만 사용하니, 현재 쓰이는 용량으로는 망막에 가는 손상에 우려가 적으니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권장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런 팬데믹 사태에 안과 의사가 기여하는 방법은 이 약을 쓰는데 환자나 의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께 팁 하나 드릴게요. 자가격리하면서 숨이 차는 걸 지켜보다가 숨이 정말 차면은 병원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숨 차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있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착용하시면 내 몸의 산소 포화도를 알려줍니다. 정상 범위는 95%에서 100%고요.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내려간다면, 특별히 92% 이하로 내려간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으시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